그들도 CNC를 만나고 싶어 했을 겁니다. 대한민국 디자인 입시 전문 CNC 미술학원. 디자인 전문 CNC 미술학원. 진짜 안 풀리던 문제가 풀리고, 진짜 안 오르던 성적이 오르고, 진짜 하기 싫던 공부가 해볼만하다. 2011 수능 메가스터디 겨울방학 특강. 진짜 공부를 만났다. 아는 애들은 안다. 합격 불변의 법칙. 메가스터디 89.1 메가헤르츠 KBS 쿨 FM입니다. 돼지고기 드시나봐요. 선진 크림포크인지 따져보셨죠? 좋은 고기는 시스템이 만들잖아요. 선진 크림포크는 몇 시에 먹어도 맛있는걸요. 돼지고기도 시스템이다. 선진 크림포크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. KBS 쿨 FM. 슈퍼주니어의 키스 더 라디오. 여러분, 새해 처음으로 이 마이크의 앞에 앉습니다. 라고 인사를 드리고 싶지만, 네네. 사실 생각해보니까 2010년 1월 1일 0시 땡! 칠 때도 우리 여기 있었잖아요. 그렇습니다, 예. 네, 그래도 2010년의 첫 방송이니까 이 인사는 꼭 하고 싶네요. 네. 여러분,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! 근혁 씨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. 네. 새해에는 살 좀 찌세요. 아, 이특 씨도 복 많이 받으시고요. 네. 새해에는 그 만인의 사랑 말고. 예, 예. 제발 한 여성의 사랑을 받으세요. 좋습니다. 연애 좀 하세요, 연애. 연애 한번 내겠습니다. 네. 제가 아는 분은요. 네. 그 새해 소망이 17살 시절로 다시 돌아가는 거라고 합니다. 왜죠? 미모도 열정도, 그리고 꿈도 그때가 가장 많았다고 해요. 저는 싫어요. 아, 왜요? 17살 때로 다시 가면, 저는 뭐, 아직 데뷔도 안 한 상태고요. 네. 연습생부터 다시 해야 되고요. 예, 예. 앞날이 캄캄합니다. 네. 전 지금이 제일 좋아요. 그때로 가기 싫으네요.